소유랑 주종발효 단팥크림빵인데 막걸리 발효래요. 전 막걸리 안 좋아하는데 궁금하긴 해. 그리고 광화문 아이스크림 바닐라 맛. 얘는 딸기 우유인데 상하기 전에 한번 먹어치우려고요. 배도 고프고 궁금하기도 해서 408시간이나 발효했대. 맛이 궁금해서. 리골레토 발효종을 넣어 고소한 풍미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먹고 이렇게 먹어야겠다. 크림 단팥빵이랑 단면에 찢어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크림이 더 많네요. 단팥이 단데 크림은 더 달겠지? 적당히 섞어놓는 게 맛있으니까 비율이 되게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 다음에 생크림이 크림이라 더 부피가 커서 많아 보이는 거겠죠? 일단 먹어보도록 해야겠다. 먹어보니 확실히 크림이 더 많아. 근데 비슷해요. 빵은 발효빵이라고 그런지 쫀득쫀득하고 소리부터 틀리네. 달콤하고 약간 고소해. 그래서 막걸리 맛은 제가 막걸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술맛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발효된 듯 그 방법만 그런 건가 봐. 아무튼 되게 맛있어. 부드럽고. 그리고 빵이 축축하지가 않고 쫀득쫀득하고 빵 식감이 살아있는 편인 것 같아. 맛있다. 그래서 맛 이상해. 딸기 우유랑 우유에 찍어 먹는 빵 맛있잖아요. 그냥 먹었는데 딸기 우유를 맛이 없네. 우유는 따로 맛이죠. 그 뒤에는 의도한 게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보여서 약이거든요. 아픈 사람인 게 티가 나요. 그래도 크림 가득. 진짜 맛있다. 408시간이나 발효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정도만은 아닌데. 그래도 맛있으니까 씹는 질감을 좋아하시면 드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크림 단팥맛으로 드시려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막걸리로 발효해서 그런가 느낌상 또 약간 술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기분 탓이겠죠? 글씨만 이렇게 써있는 거 보고. 크림도 단단하고 단팥도 많고 재료가 가득해가지고 맛있어요. 딱이야, 좋아.